생태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은 2020년에 호주 미래 인류 위원회에서 인류를 위협하는 것들 10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뭐 핵무기라든가 식량 불안, 인구 과잉, 전염병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물론 기후 변화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이 10가지 안에서 기후변화는 몇등 정도 할까요? 궁금하시죠? 사실은 2018년만 해도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한 3등 정도 했었는데 2020년에 발표할 때는 기후변화가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2등이 환경파괴와 멸종, 3등이 핵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후변화가 핵무기보다 훨씬 위험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향후 그몇 년간 앞에서 얘기한 그런 열 가지 인류를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미래 세대가 번영할지 아니면은 붕괴와 멸종에 직면할지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결 방안도 제시를 했는데 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그 핵무기를 금지한다든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50%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그리고 새로운 화석 연료 프로젝트를 완전히 전면 금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야생 동식물 보호 및 멸종 위기 생물에 대한 보편적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국 정부는 이 경제 성장을 성공의 주요 지표로 보지만 말고 이제는 대대적인 정책 개혁을 통해서 자연과 생태 보전에 초점을 맞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기후는 변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라는 말을 썼지만 최근에는 이런 변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해서 기후위기란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뿐만이 아니라 기후비상사태, 기후 비상사태, 기후실패 이런 말들도 최근에는 쓰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서도 이 기후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1950년만 하더라도 한강, 한강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약 얼음 두께가 30에서 50cm 정도 두껍게 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언론에 온 한강이 얼었다고 나온 언론의 결과를 보면은 약 1~2cm 정도 얼걸 가지고 한강이 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주위에서도 얼음 두께만 보더라도 지난 70년간 한 30배 이상 차이가 났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많은 기후 변화를 보면서 만약에 구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자, 그린 그린란드의 빙하가 모두 녹으면은 지구의 해수면은 어느 정도 상승할지 과학자들이 계산한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섬 중앙에서 얼음 두께가 약한 3000m 정도 되는 상당히 두꺼운 얼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다 녹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을 7.26m 상승시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전 세계에서 해수면 10m 이하에 살고 있는 인구수가 전 세계 인구의 10%약 6억 3 6억 34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린란드의 빙하만 녹아도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후변화가 지금은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후변화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온실가스입니다. 대,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부라탄소, 육부라항 이렇게 대표적인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구 온난화 지수로서 이산화탄소로 일로 봤을 때 메탄이 21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 아산화질소가 310배 그리고 이 가브라탄소와 육부라항 이것들은 1,300에서 23,900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온난화 기여도가 55%로 이산화탄소가 가장 높고, 그리고 국내 총 배출 량도 86.6%로 이산화탄소가 높기 때문에 지금은 탄소 중립, 이란 얘기가 나온 거죠. 탄소를 줄이자.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한번 대기 중에 배출돼서 자연적으로 소멸되는데 몇년 정도 걸릴까요? 궁금하시죠? 사실은 과학자들이 이런 거를 이제 많이 계산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한번 배출돼서 자연적으로 소멸되는데 약 130년에서 20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산업 혁명 때 배출한 이산화탄소도 아직까지 대기 중에 남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엄청나게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0년간 전 지구 평균 기온을 보면은 약 0.74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12년부터 2005년까지 약 100년간 약한 1.5도 정도 기온이 상승을 했습니다. 전주기 평균 기온에 비해서 두배 넘게 상승한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전주기보다 기후 변화가 두배 정도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썼던 논문인데 연구, 영국에 있는 클라임 리서치라는 저널에 실려 있습니다. 제측, 제가 예측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만약에 기후변화가 이대로 지속이 된다면 21세기 후반에 우리나라는 약 4.6도 기온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수량 같은 경우에는 약30% 증가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는 거죠. 4.6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최근에 뭐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뭐 2도라든가 1.5도로 어떻게든 이 억제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기후 변화가 이대로 지속이 된다면 이 정도로 예, 기온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큰 숫자고,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도 이 정도 기온이 상승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3년에도 한번 논문을 썼었는데, 우리나라 강수량이 어떻게 변할지 21세기 후반에 그 당시 썼을 때 보면은 대부분 우리나라 강수량은 증가를 합니다. 특히 강수이슬 같은 경우에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보면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월별 강수 일수를 보면은 7월 달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21세기 후반이 되면은 강수 일수가 7월보다 8월 달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당시에 이런 논문을 썼을 때이 8월 달이 왜 강수 일수가 많아질까에 대해서는 이 여름철 장마가 8월까지 길어져서 이렇게 8월 달 강수 일수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벌써 경험을 했죠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에 역대 최장이었죠 역대 최장 여름 장마가 54일에서 한 56일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마가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름 장마가 기후변화에서 길어지고 있다는 것도 지금 저희가 예,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5mm 이하 정도의 적은 강수량은 줄어들고 5mm보다 많은 강수량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고 그 1강수량 10mm나 30mm 이런 강수량들은 여름철보다는 겨울 겨울철에 많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1강수량 50mm, 80mm, 100mm, 130mm 특히 이런 그 1 0 0리나1 3 0밀이 이런 강수량은 엄청나게 많은 강수량이죠. 1강수량 1 3 0 m 리는 연평균 강수량이 하루에 내릴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강수량입니다. 이런 강수량들을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에 많이 증가를 하는데 특히 이런 1강수량 1 0 0 m 리나1 3 0 m 리는 현재는 겨울철에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1세기 후반에는 겨울철에도 1강수량 1 0 0 m 리나 약 30mm가 발생을 할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21세기 후반에 완전히 아열대화가 된다는 얘기고 겨울철에 눈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기후 변화는 상당히 이대로 지속이 된다면 엄청나게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최근에는 기상 이변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상 이변을 일으키는 주요 범인들은 당연히 온실가스죠. 저희 뭐 인간들은 공장이나 이런 것을 돌리면서 많은 그 에너지를 소비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화석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라든가 뭐 메탄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적으로 배출하는 뭐 화산 화산 활동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매년 산불로 인해서 엄청나게 나무가 타기 때문에 대기 중에 이산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전부 다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그 원인이 되죠. 북극 같은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평균 기온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이 북극 북극에 있는 해빙 해빙이 엄청나게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거의 북극 해빙이 완전히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북극에는 엄청나게 그 평균 기온이 상승했는데 이 북극의 상승한 평균 기온이 이 저희가 살고 있는 중위도에 이 겨울철이나 봄철에 북극 한파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북극에는 상공에 폴라 볼텍스라고 하는 극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북극에 있는 찬 공기를 이 벨트상으로 꽉 조여 주고 있죠. 근데 북극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 벨트가 흐늘흐늘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저희가 살고 있는 중위도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봄철이나 겨울철에 북극 간파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최근에 강한 태풍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2016년에 발생한 태풍차바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상당히 유, 유명한 동네긴 하죠. 거기에 태풍이 불었을 때 바닷물이 그 마린시티까지 들어와 가지고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당시에 제주 지역에 보면은 최대 순간 풍속이 56.5mps. 이 정도 강하게 바람이 불면은 자동차가 날아갑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날아간 자동차가 있었고 풍력 발전을 하는 날개가 완전히 부러져서 날아가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죠. 물론 이 태풍이 강했던 것도 있지만 사실 인위적인 영향도 여기에는 있었습니다. 왜? 그 해운대 마린시티 비싼 동네잖아요. 거기에 1, 2층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조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방파제를 낮췄죠. 그래서 피해를 더 많이 키운 이런 사례도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강한 태풍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역대 가장 뭐 컸던 태풍을 보면은 2002년에 발생했던 태풍 루사, 태풍 루사 같은 경우는 강릉 지방의 일 강수량 870mm, 일 강수량 870mm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강수량의 670%가 하루에 내린 강수량입니다. 그건 비가 내린 게 아니라 우에서 완전히 쏟아 부은 거죠. 그 당시 사망 실종자가 약 24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가 5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재산 피해가 가장 컸던 태풍을 보더라도 1위가 2002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 피해액이 5조 1천억, 그리고 2위가 2003년에 발생한 태풍 매미 피해액이 4조 2천억입니다. 그리고 3위가 2006년에 발생한 에이니와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해액이 1조 그리고 앞에서 발세, 말씀드렸던 태풍 차바 이것도 2016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피해가 크고 강한 태풍이 발생을 한게 2000년대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태풍이 발생을 하려면 은 해수면 온도가 약한 26도 이상으로 좀 해수면이 따뜻한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태풍은 어디서 많이 발생을 할까요? 궁금하시죠? 하지만 제가 뭐 이렇게 대답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대답은 당연히 적도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해수면 온도가 가장 따뜻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걸 물어봤다는 얘기는 정답이 아니겠죠, 그죠? 태풍의 적도에서는 태풍이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태풍이 발생을 하려면 해수면 온도는 따뜻해야 되지만 태풍이 발생을 하면 태풍은 빙빙 돌잖아, 요 그죠? 회전력이 필요합니다. 그 회전력을 지구가 자전하는 지구가 자전력을 저가 이제 코리오리 폴스라고 하거든요. 코리오리의 힘이라고 하는데 적도는 그 지구로 봤을 때는 반경이 가장 크잖아요. 반경이 가장 크기 때문에 회전력이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적도는 적도에서는 태풍이 발생을 안 하고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이 5도 이상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약한 뭐 북이 25도까지는 태풍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근해에는 아직까지 태풍이 발생은 안 합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가 와서 우리나라가 더 따뜻해진다면 21세기 후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태풍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태풍은 몇 월달에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사실 제가 이런 대답 많이 물어보는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에 나오는 대답들이 7월, 8월, 9월 이런 대답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하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태풍은 10월달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보통 이제 제가 이런 대답 물어보면은 왜요? 라는 질문이 바로 나와요. 왜? 저희는 항상 보면은 태풍은 가장 많이 사진 8월 달에 가장 많이 오죠. 오는데 왜 10월이에요? 물어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태풍은 해수면이 따뜻할 때 따뜻한 곳에서 많이 발생한다. 1년 중에 해수면이 가장 따뜻한 날이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태풍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10월에 발생하는 태풍은 저희 나라에 거의 안 오죠. 10월 달쯤 되면 저희 나라는 이제 가을철에 들으면서 한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계절풍이 불기 시작하고 상공에 있는 제트 기류가 빨려져서 빨라져서 그때 10월 달에 발생하는 태풍은 대부분 일본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발생하면서 필리핀 쪽으로 필리핀 쪽으로 가거나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거의 안 와서 그렇지만은 태풍은 10월 달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문제를 드릴게요. 만약에 기후 변화가 와서 지구가 더따뜻해지면 태풍은 현재보다 많이 발생할까요? 적게 발생할까요? 제가 이런 저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발생해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떤 분이 제가 자꾸 이제 반대로 물어보니까 적게 발생해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둘다 정답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예측을 해봤는데 21세기 후, 후, 후반에 되면은 태풍이 어떻게 발생할지 현재랑 발생하는 개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발생할 때 강한 태풍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죠. 사실이 태풍이 한번 발생을 해서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은 바다를 뒤집어 놓기 때문에 해수면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다시 다음 태풍이 발생을 하려면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만큼 또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태풍이 이렇게 자주 발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대신 강한 태풍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장마 2020년에 역대 최장 장마 기간이 54일에서 한 56일 정도 진행이 됐죠. 올해 같은 것도 비슷합니다. 지금 8월 중순인데 아직까지도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긴 장마도 보면 190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길게 장마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후변화나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생태계에 다양한 영향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서 생태계 안에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생물 다양성 얘기를 가장 많이 하죠. 그래서 기후 변화를 위해서 생물 다양성이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사실은 이 생물 다양성 하면은 이제 생물 다양성의 가치가 높다 라는 얘기는 많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생물 다양성의 가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바로 대답하기 바로 대답이 잘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사실은 이 생물 다양성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생물 다양성이 손실이 되면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의식주, 특히 음식물과 의약품, 산업용 산물 이런 것들을 생물 다양성의 구성 요소로부터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처방의 25%가 식물로부터 추출된 성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종류 이상의 항생제가 미생물에서 얻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 전통의 약품의 경우에도 5100여종의 동식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인류는 생물 다양성과 공존하며 살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인류는 생물 다양성 없이는 살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추세로 생물 다양성이 파괴가 지속이 된다면, 인류는, 인류는 생존에 엄청나게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생물 다양성 얘기를 할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숲, 숲이란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숲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숲의 기능을 보면은 첫 번째 물을 저장하고 뭐 저, 정화시키고 저장하는 녹색댐의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공기를 정화시키고 기후를 조절해 주죠. 생활 물자를 공급해 주고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해 줍니다. 토사의 침식과 유실을 방지해 주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심신 수양 장소를 제공해 주고요. 이외에도 많이 생물다 숲이 생물 다양성을 다해서 가치를 저희 인간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숲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숲이 도시에 있을 때 엄청나게 많은 큰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특히 가장 큰 효과가 기온 저감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도심에 숲이 있으면 기온 저감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심에 숲을 조성할 때 기온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면적이 넓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좀, 좀 이렇게 그 키가 큰 나무가 큰 나무들이 있을 때 기온 저감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무도 밀도가 좀 이렇게 높아서 많이 나무가 심어지면 당연히 크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다층 식생 구조가 되었을 때 기온 저감 효과가 큽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들은 그렇지가 못하죠. 만약에 저희들이 대부분의 도심에 있는 공원을 보면은 나무를 많이 심지만은 저희 인간들도 그런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 밑에는 길을 뚫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밑에 길을 뚫어서 저희가 걸어다니면서 도심에 숲의 효과를 많이 느끼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기온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밑에도 사람의 길를 돕는 게아니라그 관목층을 심어서 다층 식생 구조를 만들어 주었을 때 훨씬 기온 저감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얘기한 거는 이 습지. 습지가 이렇게 많이 얘기되는 거는 이제 탄소 중립 얘기가 나오면서 훨씬 습지 습의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습지 같은 경우에뭐동식물의 서식처로서 생태학적 가치가 높다. 뭐 그리고 태풍이냐 해일 이런 기상 재해를 줄여주는 자연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 이런 다양한 역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은 습지 식물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숲의 두 배에서 일곱 배가 높다라는 것,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 얘기가 나오면서 만약에 탄소 흡수원을 조성할 때 같은 면적이라면 습지를 조성하는 게 훨씬 효과가 높다라는 얘기죠. 그 외에도 뭐 관광 자원으로서의 효과도 있고 기후 완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습지에 대해서 최근에는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최근에 이런 생물 다양성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소 원인을 보면 경제 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 그리고 외래 생물의 침입, 그리고 무분별한 남획 이런 큰세 가지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019년에 나온 영국 왕립 식물원 조사에 의하면 최근 250년간 지구상에서 571종의 식물이 멸종을 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저희 인류는 이 571종을 두번 다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사라진 조류나 양서류, 포유류 등을 합친 숫자의 두 배가 넘다라고 합니다. 자, 왜 식물이 이렇게 기후 변화에 취약할까요? 사실은 뭐 당, 당연한 얘기입니다. 조류나 포유류,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있고 날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서식하고 서식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지만 식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뿌리를 내미, 내리면 거기서 생을 마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식물이나 동물의 멸종 원인을 이 보고서에서도 외래종의 침입 침입과 생물 자원의 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 스톰 보고서에 의하면은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약한 3도 정도 상승을 하면은 전 세계 생물종의 20에서 50%가 멸종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 연구 결과를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기후변화가 이대로 지속이 되면 우리나라는 21세기 후반에 약 4.6도 상승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21세기 후반에 4도 정도 상승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생물종에 50% 정도는 멸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는 진짜 상상도 할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도 저희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는 진짜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 인류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중위도 지역에서 평균 기온이 1도 상승을 하면은 기후대는 북쪽으로 약한 150km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직으로는 약한 150m 올라갑니다. 그래서 평균 기온이 1도 상승을 하면은 대전 날씨가 목포 날씨로 변합니다. 평양 날씨가 대전 날씨로 변합니다. 자,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4도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개마고원 날씨가 목포 날씨로 변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 남쪽에서는 저희는 거의 아열대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포 같은 경우에는 600km 더 밑에 있는 기후대가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얘기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기후변에 민, 민, 가장 민감한 게 곤충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곤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얘기해 드리는 것들이 미국 선녀벌레라든가 등검은 말벌 꽃매미 이런 것들은 외래종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외래종의 침입이다. 지금 이런 미국 선녀벌레나 등검은 말벌 꽃매미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교란 생물 1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급으로 지정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1급으로 지정이 되면은 조절 및 제거를 해야 됩니다. 얘네들은 자기 나라에서는 당연히 고유종으로서 잘 살아왔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살고 있는 뭐 재래종, 고유종들을 교란시키면서 생태계 교란 식물 1급으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런 생태계 교란 생물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왕납이라든가 뭐 갈색여치 이런 그 곤충들은 예전에는 남해안이나 제주도에만 서식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서울이라든가 설악산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남쪽에 서식하고 있는 곤충들이 점점 북상하고 있고 때로는 월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들이 실제적으로 발생을 저희 나라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마 기억에 있을 겁니다. 기후 변화를 위해서 곤충이 대발생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아마 그 당시 서울에서 대벌레가 대량 발생했습니다. 뭐 언뜻 보기에는 저희가 나뭇가지처럼 보이지만 이런 대, 대벌레가 대량 발생해서 그 당시에 거의 그 거의 포대로 퍼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이 발생한 게 저쪽 단양이라든가, 뭐 문경 영주 제천 이쪽에서는 매미나방이 대량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거기 매, 매미나방을 방제로 한세 번이나 가서 실제로 인위적으로 방제를 해서 매미나방 알집을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그거를 제거를 안 하고 그 알집에서 만약에 맵이나 방이 그 이듬에 다 부활했다고 상상해 보면은 엄청나게 영향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그그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거의 초토화가 됐을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7월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러브버그가 서울에서 뭐 대발생했다는 게 언론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후 변화로 해서 곤충 대발생도 많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질병, 질병 같은 경우에 최근 뭐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 계시기 때문에 아마 많이 느꼈을 겁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인수 공통 감염병이란 단어를 거의 쓰지 않고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질병 같은 경우에 2002년에 사스, 2012년에 메르스, 그다음에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이렇게 이런 질병들이 자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감염 아마 감염자가 그 당시에 막세명몇명안 뭐 됐어요.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한 100명, 100몇 명 정도.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셀수 없을, 없을 만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 저기 감염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마 이런 감염병도 점점 더 많이 발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동물들이 갈, 가지고 있는 이런 질병이 인간한테 옮겨오는 경우, 경우가 인수공통감염병인데 사실 그러려면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동물에서 인간으로 옮겨주는 그 매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설치류나 모기 진드기 이런 것들이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이런 매개철, 매개체도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도 더 자주 발생을 하고 있고 인간도 마찬가지로 점점 더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자연으로 들어가면서 동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포유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저도 뭐 2019년에 제가 논문을 한번 썼었는데.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사냥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에만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몇 종이기 종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포유류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을지 사실 제가 실제로 어 모델링을 통해서 예측을 해보니까 21세기 후반에 되면 지금 현재 사고 있는 사냥의 서식지의 기후대는 완전히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유류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아고산 지역에 사, 서식하고 있는 구상나무라든가 분비나무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많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연구를 해 봤지만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여러분들은 학생이지만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께 사과 재배지가 어디예요? 물어보면 예전에는 전부 대구 라는 말이 그냥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대구나 경북 지역이 사과 재배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제는 옛날 얘기입니다. 아마 그 농업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아마 이거 2010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 당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예전에는 사과가 대구라든가 뭐 안동, 영주, 봉화 이쪽에 사과산지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이 되면서 지금 사과산지는 강원도 평창이나 영월 포천입니다. 사실, 제 공항, 고향이 강원도 평창입니다. 저희 집 옆에 사과 가수원이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사실, 1980년대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2010년입니다. 그후로 10년이 지났어요. 아마 사과 재배지 더 올라갔을 겁니다. 녹차 같은 경우에 1980년대는 1980년, 보성이었습니다. 지금은 저기 녹차 재배지가 고성까지 올라갔습니다. 멜, 멜론 같은 경우에도 곡성이 산지였지만 지금은 양구나 하천에서 멜론이 재배가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 같은 경우에도 1980년대는 영암이었습니다. 지금은 충주까지 재배지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농작물, 저희가 먹고 있는 농작물 같은 경우에도 재배 재배지 재배 적지가 쪽으로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을 하면은 만약에 제게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4도 정도 상승했다. 상상을 해보시면 자, 21세기 후반에 저희가 지금 즐겨 먹고 있는 사과, 배, 포도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가능할까요? 아마도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 나라는 사과, 배, 포도. 외국에서 수입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면 북한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 아마도 우리나라는 아마 2 0세기 후반에 되면 이런 특히 과일 같은 농작물들은 엄청나게 재배지가 위로 북상을 해서 아마도 저희는 수입해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후 변화나 기상 이변으로 해서 이 생태계에 다양한 영향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또 영향을 많이 밝혀내기 위해서 또 생태계에서 기후 변화 관련 연구를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연구하는 것이 이제 식생 조사를 저희가 많이 합니다. 사실 저희가 식생 조사를 하려면은 어떠한 신갈 나무라든가 뭐 구상 나무 이런 군락에 들어가서 보통은 1액태 정도의 방형 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조사를 합니다. 사실 그1액태 정도의 이제 방형 구를 치면은 그 안에는 나무에는 모든 그 나무에 번호를 붙입니다. 왜왜 번호를 붙이냐면은 이, 이 나무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쭉 추적하다 보면 언제 고사를 했는지 언제 뭐이게 변했는지 이런 걸 추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호를 붙여 가지고 저희가 식생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한라산에서 구상나무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사실은 2011년에 그 저희 연구 지역에 구상나무가 약한 628개체 있었는데 2018년에 조사하니까 582로 살아있는 개체수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죽어 있는 개체수는 그 2011년에 128개체였는데 2018년에 보니까 212개체. 그래서 살아있는 개체수는 줄고 죽은 개체수는 늘어나고 해서 실제로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그 군락지 안에서 자세히 살펴보니 이 구상나무랑 거의 비슷한 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유일하게 는 종이 주목입니다. 주목 같은 경우에는 2011년 대비 2018년에 구상나무는 줄었지만 주목은 조금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뭐 다른 종들은 거의 비슷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곤충이 기후 변화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제 곤충 조사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뭐 많이 진행하는 곤충 중에서는 이제 나비 같은 경우를 이제 저희가 많이 조사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나비를 조사할 때는 이제 4월부터 한 11월 정도까지 월 2회 정도 실시를 하는데 보통은 저희는 이제 맑은 날씨가 맑을 때 바람이 이제 적을 때 이럴 때 이제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요 사이에 이제 나비 조사를 하는데 보통은 선조사를 많이 합니다 쭉 이제 선을 쭉 그리죠 거기에 그선 상에는 그 산림도 들어있고 농경지도 들어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지도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걸어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데 사실 나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정량적이지 못합니다 과학적이지 못하고 왜냐하면 은그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 포충망을 다 나눠주고 나비 조사요, 나비 조사 하세요라고 해서 풀어놓으면은 사실 결과가 다 틀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정량적이지 못한 거죠. 사실 이걸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만들려면은 같은 사람이 같은 시기에 똑같이 계속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어느 정도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런 조사들은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저도 이 나비를 조사해서 어 2018년에 논문을 썼던 경험이 있는데 일단 그 저희 나라 가장 남쪽에 있는 완도, 완도 숨고 근처에서 나비 조사를 4월부터 11월까지 실제적으로 해 봤습니다. 어떤 종들이 어느 시기에 얼마나 나오는지 쭉 조사를 해 보면은 당연히 남쪽이기 때문에 이 북쪽에 사는 나비보다는 남쪽에 사는 남방계종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뭐 사월 같은 경우에는 뭐 네발 나비나 청띠 신선 신선 나비가 나오고 뭐 오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남방 노랑 나비라든가 뭐 아기 새줄 나비 뭐 산제비 나비라든가 여기 청띠 제비 나비 이런 다양한 왕 나비라든가 다양한 종들이 나오는데 이런 종들이 사실은 왜 남쪽이 중요하면은 우리나라 이 대륙에서 가장 거의 남쪽이 완도 쪽이거든요. 만약에 기후변화가 오면 거기서부터 남쪽에 있는 종들이 올라오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쪽에서 이런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사실 앞에서 나비는 조금 정량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게 그래서 나방 조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자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나방은 뭘 보고 모여들죠? 대부분의 태 불이요라고 대답을 해요. 나방은 불빛을 보고 모여들죠. 나방의 95%는 밤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나방은 불빛을 보고 모여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불빛을 이용을 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그 uv 라이트 트랩을 쓰는데 그래서 저녁 7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5시간 동안만 불이 들어오도록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 5시간 동안 불빛을 보 보고 모여든 나방만 채집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나비보다는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죠. 이곤충조 조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생태계 안에서 먹이근물 측면에서 보면은 곤충은 상위 포식자인 조류나 양서파충류의 먹이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생태계 구성요소 안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상위 포식자인 조류나 양서파충류가 양서 먹이가 필요한 시기에 곤충이 안 나타난다면 이게 바로 먹이 금을 불일치가 생기면 엄청나게 생태, 생태계 에 교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곤충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곤충 다양한 곤충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남산하고 지리산하고 한라산 이렇게 나방 조사를 해보면은 사실은 뭐 보통은 4월이나 5월부터 조사를 하면은 6월에 피크를 찍고 7월 달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8월 달에 피크를 찍고 이렇게 쭉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자 7월 달에는 왜 적게 잡힐까요? 당연히 7월은 정답은 장마가 7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월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7월은 적게 잡힙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그러면은 자, 저희가 나방 체집을 할때딱두 날은 피해요. 이런 날은 절대 나방을 체집을 안안 합니다. 어떤 날일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방은 뭘 보고 모여들죠? 불빛을 보고 모여들죠. 그래서 보름달이 뜬 날은 나방 체집을 안 합니다. 보름달이 너무 밝아서 저희가 쓰는 라이트 트랩의 효과가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리고 하나 더 피하는, 피하는 거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장마.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은 피합니다. 비가 오는 날도 나방이 적게 잡혀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이 물어보면 비가 오는 날은 피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게 대답하는 게눈 오는 날이요라는 대답 많이 해요. 사실 사실 그런데 눈이 오면은 추우니까 곤충은 안 나타나죠. 그리고 어떤 분은 뭐 바람 부는 날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저희가 나방 채집할 때는 비 오는 날과 보름딸뜬 날이두 날은 피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가 망할 수도 있다. 아마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보면은 꿀벌이 약한40%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꿀벌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생태계 안에서 하분 매개 곤충으로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 야생 꽃벌 꿀벌을 포함한 이런 야생 벌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어떤 종이 어느 시기에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연구하는 게 생물 계절 연구입니다. 생물 연구 뭐 계절 연구 중에서 이제 식물 계절 연구를 하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식물 계절을 연구를 하려면은 사실은 언제 뭐 꽃이 피었는지 언제 잎이 나왔는지 언제 낙엽이 졌는지 사람이 직접 가서 예전에는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러려면은. 매일 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은 식물 계절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자동 영상 촬영 장치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사진을 찍으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은 사진 필리, 필름으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사실 디지털 카메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 안에는 RGB 값이 들어 있습니다. 레드, 그린, 블루 그이 rgb 값은 0에서 25까지의 5 숫자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자그 네이버에서 빨간색 rgb 값이 뭔지 하면 딱세개 나옵니다 세 가지 레드그린 블루를 가지고 저희가 모든 그 색깔을 정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저희는 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그 가지고 생물 계절 연구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연구한. 사 연구를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면은 이렇게 변화하는 계절적으로 변하는 것을 동영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으로도볼 수가 있고 뭐그 외에도 사실은 이런 시 카메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서 저희가 식물 계절 연구를 할 때는 그 사진 안에서 특정 구역을 정합니다. 만약에 어떤 뭐 소나무 군락이라든가. 완도수목 같은 거는 북가시나무가 많기 때문에 북가시나무 군락이라든가 뭐신뭐 뭐 전봉산 같은 건 신갈나무 군락 이렇게 군락을 정해 거기에 구역을 정해서 거기서 RGB 값을 추출을 합니다. RGB 값을 추출을 해가지고서 그 안에서 G 값, G 값이 그린 값이잖아요. 그래서 그린 값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린 값이 변해서 그 그린 값을 가져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언제부터 이제 성장을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특히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 상록화렵수와 낙엽 화렵수 같은 것을 비교해 보면 은 당연히 낙엽 화엽수 같은 경우에 잎이 떨어지면 지값이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rgb 값을 이용해서 식물계절 변화를 연구를 할수 있는데 실제로 전봉산에 있는 신갈나무와 완도 수목원에 있는 졸참나무 같은 참나무류인데 요 참나무류의 이 가을철에 낙엽 시기를 분석을 해보니까 약한 37일 정도 전봉산이 빨리 나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도 식물계절 연구를 최근에는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연구가 그새 집을 이용해 가지고서 새 번식 시기. 조사를 많이 합니다. 이제 저희가 제가 대상으로 했던 건 이제 박새라든가 곤줄박이 이런 종들은 이제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박새나 본줄박이 이런 조사를 제, 저희가 저는 지난 몇 년간 했는데 사실 이런 조사를 하려면은 인공 새집을 설치를 합니다. 인공 새집을 설치를 해서 이제 그 안에서 번식 시기를 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 생태원 내부에도 제가 설치한 이제 인공 새집이 약한 90개 정도 깔려 있습니다. 그새 집을 이용해 가지고서 언제 번식을 하는지 이런 조사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새 집을 설치를 하려면은 사실은 조금 높게 설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 키만큼 설치를 하면은 저희 나라 사람들은 꼭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어떤 사람은 두드려 보고 어떤 사람은 열어 보고 이래 가지고 연구가 많이 망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사다리를 들고 가 가지고 사람 키보다 높게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봄철 같은 경우에 3월부터 5월까지는 거의 매일 나가서 조사를 하죠. 그 새가 언제 둥지를 형성하고 언제 알을 낳고 언제 부활을 하고 이런 거를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매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제 몇월 며칠 날 둥지 형성을 했는지 그리고 몇월 며칠 날첫 산란 알을 낳는지 낳은 알 개수는 몇 개인지 사실 그 알을 낳으면은 이제 또 이제 부화학에서 포란을 하죠. 그래서 포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첫 부화일이 며칠 며칠인지. 사실 부화를 하면은 또 이제 얘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키우 키우는 거를 이제 저희가 육추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운 다음에 마지막 번식 종료를 몇월 며칠 며칠날 했는지. 얘를 다 키워서 번식이 종료되면은 박새나 곤줄박기 같은 경우에는 두번 다시 그 새집을 안 써요. 그럼 이제 번식이 끝나는 거죠. 그럼 저희는 그 다음에 번식을 위해서 그새 집을 또 깨끗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다시 그새 집에 들어와서 또 이제 번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해서 저희가 조류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죠.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서 생태계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 특히 이런 영향들이 그러면은 21세기 후반에는 어떻게 나타날지 이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생태계가 21세기 후반에 얼마나 많은 리스크가 증가할지 감소할지 이런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연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은 온실가스를 감축했을 때가 훨씬 기후변화가 이, 이, 이 상태로 지속이 됐을 때보다 훨씬 영향이 적게. 나타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그 다양한 조사 자료와 이런 평가 자료, 이런 생태계에서 수없이 많이 조사한 자료를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 같은 경우에는 에코뱅크라는 생태 정보 종합 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생태, 저기 생태계 관련 조사된 자료가 많이 들어 있고,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자료를 다운받아서 실제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생태 자료를 이제 대국민 서비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요인을 위해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를 초래를 했습니다. 이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결국엔 지금은 탄소중립 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탄소중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탄소중립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온실가스죠. 지금 전 지구 그 온실가스 배출을 보면은 대부분 북방구 지역에서 많이 배출을 합니다. 뭐 유, 유, 미국을 포함한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이런 북방구 지역에서 많이 배출을 하는데 이 영향은 남방구에서도 똑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후 변화는 상당히 불공평하다는 얘기죠. 지금 뭐그 해수면 상승을 인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없어진다는 투발루. 자, 그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했겠습니까? 저 북방구에서 많이 배출한 이런 온실가스가 대기는 순환을 하기 때문에 전 지구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사실 이런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2018년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5등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배출을 한 거죠. 2018년에 배출한 온실가스가 7억 2760만 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물론 여긴 OECD 가입국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고 탄소 중립 발표를 했죠. 그래서 뭐그 당시에는 코로나 19 이후 기후 문제의 심각성 고조 및 국제적인 이 발걸음에 맞춰가지고 탄소 중립 플러스 경제 성장 플러스 삶의 질 향상 자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 동시에 가능할까요? 참 힘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탄소 중립 하나만 하는 것도 힘들지 않겠다,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간에 그만큼 탄소 중립이 지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은 기본적으로는 이 저기 탄소를 배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100톤의 탄소를 배출했으면 100톤의 탄소를 흡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요거를 저희가 넷제로라고 하는데 이게 탄소중립입니다. 요 넷제로를 2 0 5 0년에는 실현을 하자라는 게 탄소중립 2 0 5 0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탄소중립을 위해서 많이 예그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EU 같은 경우에0 2 0 1 9년에 발표를 했었고, 일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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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2050은 힘들다라고 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에 2060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법제화를 시켰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걸 통과를 시켰죠. 사실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탄소중립을 하라고 외쳐봐야 얼마나 그게 그 진행이 되겠습니까. 효과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해놓으면 그나마 효과가 더 많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법으로 제정한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기후위기로 인해서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사람이 사람이 이제는 죽을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당연히 법으로 제정을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계획에서 큰 골자를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깨끗하게 생산된 뭐 전기 수소를 모든 분야에 이용 확대를 하자라는 게첫 번째입니다. 아 물론 뭐 전기 수소가 깨끗할까요?라고 물어보면 완전히 깨끗하진 않죠. 근데 화석 연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깨끗하죠 당연히. 하지만 전기를 만들고 수소를 만들, 만드는 데도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또 그걸 만들면은 사용을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동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하진 않지만 그래도 화석 연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야에 이용 확대하자라는 얘기가, 얘기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얘기가 에너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자 당연하죠 같은 에너지 양이라도 효율이 향상되면 적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탈탄소 미래 기술을 개발하자 뭐 혁신 소재라든가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저장 활용 기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저희가 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포집해서 분해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뭐 좋긴 하지만 너무 이 기술 이런 그 탈탄소 미래 기술의 치중에서는 저는 뭐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얘기하는 것이 연료라든가 원료의 재활용과 재사용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세, 다섯 번째 나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산업에서는 지금 그 온실가스라든가 이산화탄소를 다 배출을 하죠 근데 유일하게 이런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곳이 생태계입니다 산림이라든가 갯벌 습지 이런 자, 이런 것들이 자연의 탄소 흡수 하죠. 그래서 이런 자연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자. 이것이 다섯 번째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탄소 흡수원 기능을 하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림 당연히 많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을 하죠. 산림은 당연히 이 나무뿐만이 아니라 밑에 있는 토양 같은 경우에도 탄소를 어느 정도는 저기 저장을 하고 있고. 또 약간은 배출도 합니다. 이런 그 낙엽이라든 나무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토양층으로 들어가면서 분해가 되면서 미생물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약간은 배출을 하지만 많은 부분 토양도 탄소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지 같은 경우도 앞에서 말씀드렸죠. 탄소를 많이 흡수하고 저장을 하고 또 숲에 비해서 효과도 높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해양. 해양 같은 경우에도 탄소를 당연히 많이 흡수하고 저장을 합니다.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제 국외의 사례를 보면은 가장 그래도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유럽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 흡수 증진 및 활용을 위해서 이제 유럽에서는 EU 그린딜이라는 걸 발표를 했죠. 거기서는 보면은 2050년까지 뭐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가지고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증진시키자. 그것뿐만이 아니면 뭐 생물 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을 뭐 보호하기 위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산림 같은 경우에도 이 탄소 흡수량을 증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산림 형태로 약간의 변화를 시키고 있고 그리고 뭐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뭐 산림 벌채를 피하고 있고 뭐뭐 뭐 그리고 목재 제품 재활용 프로세스를 활성화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유럽에서는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런 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하천이라든가 습지 복원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건물 외벽 녹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물 외벽 녹화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건물 외벽, 외벽 녹화를 했을 때는 뭐 다양한 생물 종의서식처를뭐 조성해주고 뭐 실내의 이제 기온을 뭐 기후를 완화해준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기온 조절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흡수해주고 그리고 뭐당연0 겨울철 0물열 손실 5 0를 감소해준답니다. 그리고 여름철 에어컨 사용량을 감소해주고 그리고 인접 지역의 기후 조절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건물 외벽 녹화가 많이 없어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이 건물 외벽 녹화도 탄소 중립에는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에 있는 일본 도쿄시에 있는 오테마치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오테마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건물로만 되어 있는 동네였습니다. 이 건물만 되어 있는 동네를 사실 여기에도 도심의 숲을 조시,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 노력을 했죠. 특히 이, 오, 이 동경의 이 오테마치시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심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 외곽에 있는 지바현에다가 똑같은 면적의 숲을 조성을 해서 그걸 그대로 옮겨온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사실 좋은 사례로 되어서 일본의 환경장관상을 수상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심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많이 외국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그 최근 같은 경우에는 큰 대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도로 폭이 몇메터 이상 되면은 도로 가에는 이렇게 당연히 가로수라든가 이런 걸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가로수 조성도 당연히 나무를 심고 식물을 심기 때문에 탄소 중립과 당연히 연동이 되죠. 그래서 뭐 경남 창원의 대도, 대로라든가 부산 강역시의 중앙대로 이런 데는 그래도 이 도로 가에 엄청나게 이렇게 이런 그 녹지가 조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후 완화를 위해서는 다층 식생 구조, 그게 가로수를 심고 밑에 감목, 수도, 감목 층도 심는 요런 사례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전주시에 이제 마중길을 조성을 했는데 이 마중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뭐 처음에 목적은 사실 탄소 중립이 아니었지만 전주, 전주시를 방문하는 이 관광객들이 전주역을 나왔을 때 앞에서 건물만 보이는 것보다는 그또 숲이 보이는 게 훨씬 지역의 이미지를 높은 데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전주역 앞으로 해가지고 마중길을 조성을 했는데 목적은 탄소 중립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탄소 중립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죠 탄소를 흡수하고 그리고 도심에 숲을 당인 조성을 했으니까 기온 완화 효과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탄소 중립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목적은 틀렸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래도 탄소 중립과 연동되는 이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이제 마동호 습지 복원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뭐이 지자체 이제 주민들도 많이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전국에서 29번째로 이제 그 국가 습지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는 뭐 이렇게 목적은 틀리지만 그래도 탄소 중립에 연결된 사례가 몇몇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을 조성해서 시작하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탄소 중립을 위해서 뭐 개인이 사실 이렇게 뭐 땅을 따서 탕, 땅을 사서 탄소 흡수원을 조성하고 이런 건할수 하기 힘들지만 저희 개인이 할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걸 보시면은 사실은 이전 세계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이 5천억 장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을 사용하고 그리고 국내에 일회용 사용컵 연간 230억 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로는 아마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종이컵 대신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가장 소비 전력의 11%가 대기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쓰는 콘센트를 뽑기만 해도 전기세 11%를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제가 차나 이렇게 커피를 마실 때 물을 끓이잖아요. 1리터 끓이는 대신 250ml만 끓이면 에너지를 66% 절감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대 생활 폐기물 1%만 재활용해도 연 639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이 하루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약 1만 5천 톤. 1인당으로 계산하면 약한 300g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 사실 음식물 쓰레기가 종류 저게 줄이기가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음식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화학 비료를 엄청나게 많이 뿌리고 살충제도 많이 뿌리고 살균제도 많이 뿌리잖아요. 특히 이런 화학 비료를 뿌렸을 때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랑 많이 연관이 되거든요. 빨리 키우기 위해서 질소비료를 많이 뿌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가 탄소중립과 기후 완화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많이 학교라든가 이렇게 이런 곳에 권장하고 있는 게 반려식물 키우기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더 일깨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반려식물 중에서 뭐 공기 정화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전자파 차단 효과가 있는 반려식물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의 교실이라든가 뭐 교무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환경의 소중함을 한번 더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그뭐 제가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게뭐나도풍난 늑대, 대륙사슴, 산굴뚝나비, 검독수리, 사냥, 감돌고기, 수원청개구리, 뭘까요? 멸종위기 1급종입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질 수 있는 종들입니다. 만약에 기후 변화가 와서 앞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뭐 늑대라든가 나도풍난 대륙사슴 상제나비 검독수리 이런 애들이 다 사라진다면 한 2,500년쯤 돼서 저희 후세는 결국에는 옛날 얘기나 사진으로만 볼수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상제나비가 있었대.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기후변화는 저희 세대가 만들었는데 그 영향은 그대로 저희 후세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금 당장, 지금 여름철이잖아요. 지금 당장 전기가 나가서 에어컨이 꺼지면 저희는 바로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저쪽 지리산이나 한라산에서는 구상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전혀 체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희는 전기가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생태계가 파괴되면 저희 인간은 살 수가 있을까요? 답은 뻔합니다. 당연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체감할 수가 없다는 거에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교육이나 홍보가 진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꼭 나중에는 사실 지금은 저희가 뭐 진짜 영어 단어 하나 외우고 수학문제 하나 풀고 이게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영어 단어 하나 몰라도 살수 있지만 생태계가 파괴되면 이제는 살수 없는 지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는 나중에는 영어 수학과 똑같게 이 기후라든가 환경도 정규 과목으로 들어가서 어렸을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기적으로 배워서 진짜 이런 것 소중함을 체감할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교육을 통해서 몸에 체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는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지구를 살려서 지구를 살려야지만 당연히 저가 저희 인류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당연히 생태계, 기후변화 이어, 이거는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